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어떤 퀘리를 줄수 있죠. 필터해서 any 카테고리가 아니라 뭐 커피를 선택한다거나 로케이션도 any 로케이션이 아니라 특정한 뭐 아틀란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accept를 하더라도 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스펙트 창을 열어서 console log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뭐라도 있나요? The query requires an index. You can create it here. 돼 있잖아요. 퀘리가 인덱스를 요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열어보라고 돼 있죠. 요 해당되는 화면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똥똥똥똥 나타납니다. 잠시 기다려 보실까요? 그러면은 create an composite index 해서 index 레스토랑의 카테고리는 ascending, city ascending, average rating descending 등등 이렇게 기본적인 디폴트를 제공하면서 인덱스를 composite index를 만들어라 돼 있잖아요. 인덱스가 있을 거고 있고 그리고 composite index가 있다는 건데 어떤 게 composite index이고 어떤 것이 그냥 index인지 그 내용도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create index를 해줍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한 1분 정도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이죠? 돌아가면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템에. 요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릴로드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 deploy indexes 10번 항목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firestore index.json 해서 이렇게 index.json firestore index.json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됐을 거예요. 인덱스들이 이 인덱스들을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릴로드 하시고 그다음에 인덱스를 any 카테고리가 아니라 버그만 하고 any 로케이션 any 해서 accept 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요렇게 이 명령을 주십시오. 어떤 명령이냐니까 이 부분 있죠? Firebase deploy time only Firestore indexes 해서 터미널 창을 여시고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 더 오픈할까요? 터미널 하나 더 오픈을 해서 요 부분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2, 3분 걸리니까 2, 3분 뒤에 다시 페이지를 여기 있는 페이지를 릴로드하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터 메뉴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